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온실의 온도를 잘 지킬 수 있는 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온실은 먼저 보시죠. 비가림 하우스지만 모든 온실의 출입문은 이곳에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 틈을 자 보시죠. 손이 들어갈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틈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틈을 막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닐 한 겹을 덧대서 커튼을 만들어서 쓰거나 보온재로 완전히 감싸는 방법을 썼는데요. 저는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막아보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온실로 사용하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을 써서 문 틈을 찬바람을 막아서 키운 채소들입니다. 자, 보시죠. 이 두께가 지금 성인 팔목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실제로 천정 부분에는 문 위쪽에는 이만큼의 사람 손목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관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틈 사이를 막아서 보온을 해보겠습니다. 보온을 잘하면 한겨울에도 채소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온실 안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온실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손을 대보면 바깥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쪽에 예. 자, 여기에 지금 문 틀 끄시고 여기가 지금 예. 기둥 사이인데 그 사이에 예, 문과 기둥 사이에 이제 틈이 있어서요.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메워서 일 들어오는 찬바람이나 아니면 뭐 해충들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펀지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문풍기 제품을 사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일러 배관이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배관을 감싸는 인슐레이션입니다. 자, 이 관을 이용해서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1차로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틈을 완전히 막는 비닐과 이 기둥 사이를 씌워서 완전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끼우기 위해서 관을 잘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는데 자, 여기도 보면 접합한 선이 있어요. 예, 이 선 부분을 쭉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르게 되면 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잘라줍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를 감쌀 거거든요. 기둥과 출입문 사이가 벌어진 크기에 알맞게 보온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온실은 약 2.5cm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온재 두께는 3cm 두께가 알맞습니다. 벌어진 틈보다 약간 두꺼운 것을 써야 문을 문틀에 밀착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틈을 막아보았습니다. 괜찮죠? 쉬운 방법이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닐 온실을 갖고 계신 분들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문의 흔들림도 막아주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온실에서 바깥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출입문과 치마 비닐과 측창 사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측창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양쪽 옆에 틈을 지금 하나를 이용해서 예, 완전히 메웠습니다. 자, 그래서 문과 하우스 기둥 사이에 났던 틈을 완전히 메웠습니다. 자, 아까까지만 해도 손을 대보면 찬바람이 들어왔었는데 완전히 뭐 완벽하게 막은 건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바람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자, 윗부분에도 지금 굉장히 큰 틈이 있는데요. 자, 이 큰 틈을
네,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네, 이쪽에 틈을, 네, 이렇게 넣어줘. 자, 이 소재가, 네, 지금 이만큼의 틈을 메워준 겁니다. 굉장히 틈이 넓죠? 생각보다. 네, 아직도 뭐 조금의 틈은 보이는데, 네, 틈을 완전히 한번 메워보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좀 남았어요. 이만큼. 네, 이만큼도 완전히 처리를 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한 90% 정도는, 네, 막았습니다. 네, 윗부분은 뭐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양쪽 옆부분은 지금 보온재로 기둥을 싸고 틈을 메워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여기에 딱 제격이네. 실내 온도는 19.3도. 네, 지금 8.5도 정도 되네요. 그건 왜 그러냐면 높이 차이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보온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난방시설로 온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열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비닐하우스의 끈이 흔들려 시끄럽게 소리나는 것을 막는 방법과 측창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